반갑습니다. 문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채법법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낚시 같은 경우도 전용 모드가 있는데 뭐 한두 번 잠시 하신다면은 굳이 로드를 사실 필요가 없고 가지고 계신 애깅 로드나 농어 또는 바다에 사용하는 범용 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허역 무게가 20g 이상 되는 그런 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문어가 무겁기 때문에 밀시트부터 핸드그립까지 길이가 조금 긴 로드가 지금 보시는 애깅 로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문어를 제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일 같은 경우는 2500번에서 3000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유는 일단 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막상 문어를 걸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렴한 니일이라도 5000번이나 6000번을 사용하시면 훨씬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어비 같은 경우도 하이기어나 노말 파워기어가 있는데 하이기어에서 파워기어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문어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3000번 이상의 니를 보시면 이렇게 T자형 노브가 되어 있는데 문어를 잡으면 이렇게 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문어가 생각보다 다리를 펼쳤을 때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디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하실 분들은 파워 핸들 노브로 튜닝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원줄 같은 경우는 합사이오나 3호를 그냥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4호 이상 같은 경우는 너무 굵고 강하기 때문에 미끄럼 생기면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렴한 합사 경우 2호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조금 고가의 라인 같은 경우는 뭐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채비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핀들을 이용해서 채비를 할 겁니다. 이제 핀돌이 같은 경우도 벌크 타입으로 나오는 저렴한 핀돌이 같은 경우는 1호를 거의 사용을 하고 조금 비싼 돌 같은 경우는 3호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뭐 쇼크리드는 하셔도 되고 합사에 바로 직결하셔도 됩니다. 일단 매듭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듭은 유니노트나 팔로만 매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유니노트를 할 겁니다. 먼저 핀돌에 위에 구멍으로 라인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게 되는데 엄지와 금지를 이용해서 두 가닥의 라인을 동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중지어 약지 뒤쪽으로 해서 자투리선을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 또다시 엄지와 금지로 이렇게 세 가닥의 라인을 동시에 잡고 반대손 약지로 합사 메인선과 원이 되어 있는 이 선을 동시에 잡고 이제 자투리선을 안으로 넣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바퀴나 네 바퀴 정도 돌려주신 다음에 천천히 조여주시면 유리노트는 끝이 났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낚시를 하셔도 되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반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그냥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번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만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더 두 바퀴 돌려서 매듭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투리선 같은 경우는 애기 바늘에 움켜지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되고 아니면 한 1cm 정도 남겨두시고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 도레를 연결하고 나면 애기와 추를 연결할 또 작은 핀더리를 연결하는데 핀더리 같은 경우도 7호에서
10호 정도 핀드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는 합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한 10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쪽은 굵은 합사를 사용하실 때에는 7호를 사용하시면 세비 손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추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도복근에서 사용할 때 베스팅은 5호 추 정도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직병 라인 같은 경우는 8호에서 10호 정도 추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벌크 타입으로 된 걸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애기의 개수는 예전에는 뭐 3개도 달아보고 4개도 달고 했는데 미끌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2개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달았을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가끔씩 문어가 달려오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애기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 색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간에는 지금 보시는 이 애기, 여기 녹색깔에 검색 얼룩무늬가 있는 이 애기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야간에는 핑크색 골대인 이 애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잡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애기의 색상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간에 낚시하실 때는 이렇게 축광이 되는 애기는 확실하게 조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색상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어 같은 경우는 넓은 반경을 이동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 1m에서 2m권 내에 있는 먹이들을 잡아서 먹기 때문에 이 애기 색상으로 유혹을 해서 잡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낚시 하실 때는 장갑을 반드시 끼고 하셔야만이 미끄림 생겼을 때 합사를 잡고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에 조금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렴하더라도 반드시 장갑을 끼고 그렇게 낚시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음향이 안 들어가서 지금 네 번째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김은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직병라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나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두세 번 정도 그럴 때만 까딱까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까딱거리고 기다려주고를 반복하시다가 살짝 끈적한 느낌, 쓰레기가 걸린 느낌이 들면 입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천기를 하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벽 같은 경우는 문어가 달려오다가 벽에 다시 붙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드를 쥔 손이 왼손이면 왼쪽 다리가 앞으로 가고 오른손이면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로 닐링을 하시면 벽에 달라붙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그립이 길면 겨드랑이에 견착을 하고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쉽게 감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넣으시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오늘은 채비 영상이기 때문에 잡는 것보다는 문어 낚시 같은 경우는 초보자 분이 없습니다. 초보자는 없고 입문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낚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어는 앞으로 지나가면 무조건 물어주기 때문에 그날 운이 좌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력으로 캐스팅을 사용하면 합사가 굵을 경우에는 장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가는 합사가 조금 좋습니다. 직백이나 캐스팅이나 채비 운영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끌림이 심하고 특히나 돌이 많은 곳에는 애기보다는 추가 걸리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바닥 지형을 파악하시고 나면 앞으로 조금 많이 이동하실 때에는 로드를 덜 올려서 점프를 시킨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천히 소리 때만 흔들어주고 기다렸다가 흔들어주고 릴링을 하면서 조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걸린 느낌 들면 챔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초나 다른 이물질들이 묻었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제거하고 다시 캐스팅하는 게 문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래 이런 영상은 처음에 찍을 때가 가장 나은데 지금 네 번째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도 이제 잘 나오지도 않고 상황이 조금 애매하네. 문어 같은 경우는 나왔던 자리에 다시 놓기 때문에 그게 뭐 30분 뒤일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 뒤일 수도 있는데, 문어가 한번 놓았던 포인트는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출조하시면 그 자리는 반드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마산권은 야간보다는 주간에 문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어 낚시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긴 하지만 액션이라든지 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만 보시면 다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가동 불빛이 들어온 상태인데 제가 오늘 문어를 잡을 그것이 안 해서 일단 잡지 안 했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승 해놓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문어를 걸었다면 감다가 쉬다가 이렇게 하시면 문어가 다시 바닥에 돌에 이렇게 붙잡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어 낚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표정을 띄어 올리고 쉬지 않고 계속 감아드려야 되는데, 문어가 다리를 벌리고 물에 저항을 받으면 무겁기 때문에 이게 펌핑을 하면서 많이 잡아냅니다. 펌핑을 하시면 두 종류 바늘 같은 경우는 미늘이 얹기 때문에 문어는 넓고 천천히 깔아게 되는데 애기와 추는 무겁기 때문에 빠르게 침강을 합니다. 그래서 펌핑을 했다가 놓는 순간 애기하고 추구가 먼저 문어에서 빠져가지고 바닷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드를 쥔 손은 가만히 있고 다른 손을 이용해서 릴링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잡아보시면은 바늘 하나에 다리가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쉽게 빠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운 나쁘면 하루에 두세 번씩 빠지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핑은 자제하시고 초리대가 많이 휘어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밀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문어 특히 오킹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많은 마리수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그나마 그날 문어 한 마리라도 구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자리에서 주구장창 기다린다고 해서 문어가 그렇게 들어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으로 문어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문어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서 직접 끄집은 내는 그런 낚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오킹 낚시. 오늘 또 녹음 안 되면 그래서 이거는 포기. 잡았어? 응? 불살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진짜 뭐 초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던지고 있으면 무너지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뭐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씩 시간 나실 때 놓으셔가지고 짬낚시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 그런 낚시 장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